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이름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독립운동사 혹은 이제 독립전쟁사 그 의미가 단순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 거기에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 되찾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왕조 치하에 있었는데 그 왕조는 이제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우리가 일본을 내쫓고 다시 세울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바로 그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민국이다라고 하는 그 이념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 식민지 지배를 그 받은 나라는 사실 그 독립운동, 독립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월드컵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각 나라 국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을 보면 아주 국가 내용들이 상당히 격렬해요. 다 뭐 적들을 갖다 죽이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그런 이제 근대사를 경험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야말로 그 전 세계 어떤 나라에 못지않은 아주 격렬한 그 독립전쟁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별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올해는 다행히 이제 3.1혁명 100주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군데서 그 뭐 기념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례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제 확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자체는 그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 민족주의 운동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내부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렸던 이제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자체가 그 민족주의와 이제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제와 항거했던 그 부분이 그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친일 세력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에 많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축소되고 사장되고 이제 그래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사를 이제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그 민주공화국이란 그 이념 자체를 우리 그 독립 이제 운동가들이 처음에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